야, 빨리 와봐. 아, 들렸다 가자, 좀만. 아, 집에 가자. 아, 야, 왜? 학교 앞 지나가는 것도 오랜만인데 잠깐 들어갔다 가자, 어? 아, 가뜩이나 등산까지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어이, 알겠어, 가. 야, 잠깐만. 왜? 너 그리고 아까 전에 애들 있어도 얘기 안 했는데. 뭐? 어? 야, 친구들하고 다 같이 등산 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야,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래,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어이, 진짜. 아니, 산에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오냐고. 어? 동창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잘 보일 남자라도 있냐? 아, 뭔 소리야. 야, 남자라고는, 어? 딸랑 넷인데. 한 명은 유부남에. 두 명은 여자친구. 그리고 한 명은 넌데, 뭐. 뭐? 나한테 잘 보일라 그랬냐? 뭐, 너 말고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난 소중하니까. 어이, 웃겨, 진짜. 야,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가 졸업반 초등학교 와보니까 너무 좋지 않냐? 와, 옛 생각난다. 맞아, 어? 그치? 학교 끝나면 둘이서 꼭 집에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야, 우리가 이렇게 10년 뒤에도 같이 붙어있을 줄 상상이 나 있냐? 그러니까, 어? 야, 10년 전에도 붙어있고 지금도 붙어있고 이러다가 30년 뒤에도 우리들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야, 말이 씨가 된다? 뭐, 그러던지 말던지 뭐. 그러던지 말던지, 말던지. 뭐, 뭐? 어? 그래도 너 초등학교 때 비하면 지금 아주 용됐어. 뭐가? 아주 코 질질 흘리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 너. 아이고, 그러는지는, 어? 야, 2학년 때 학교에서 바지에다 오줌 쌌잖아. 그러는 너는 너 진규 좋아한다고 졸졸 쫓아다니고 그랬었잖아. 뭔 소리야? 나 진규 안 좋아했어. 아, 누구 좋아했는데? 야, 그럼. 뭐, 암튼 진규는 아니야. 진규는 안 좋아했어, 내가. 그럼 됐지, 뭐. 어휴, 어휴, 웃겨, 진짜. 뭐가? 아, 맞다. 야, 저기 동물농장 있지 않았냐? 그게 없어졌다, 그치? 어,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동물 한 마리씩 담당했고 막 키우고 그랬었어, 그치? 맞아, 그때 내가 토끼 담당이었고, 네가... 내가 뭐였더라? 병아리, 병아리. 아, 맞아. 아, 너 그때 기억나? 뭐? 어? 너 토끼 똥 치우기 싫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랬어, 네가. 그래도 다행히 그 토끼는 똥을 별로 안 싸가지고 내가 치울 게 없었지. 안 싸긴 뭘 안 싸. 너 오기 전에 내가 가면은 토끼가 똥을 이만큼씩을. 그럼 내가... 그걸 네가 치웠냐? 아, 왜 치웠냐? 병아리가 치웠어? 어? 병아리 갔다 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언니 운동장에서 뭐해? 너야말로 학교에 잠옷 입고 뭐해? 그래도 운동화는 신고 왔지. 와, 대단하다. 운동, 진짜 운동. 소영아. 문지 오빠. 오빠. 소영이 너 갈수록 점점 귀여워져. 오빠, 나 요즘 영어 공부하잖아. 어? 날 보면 영어 단어 중에 뭐가 생각나? 큐티, 포리티, 섹시.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생각나. 오 마이 갓. 내가 뭐? 뭐? 내가 얼마나 섹시한데? 네가 어디가? 뭐가 어디? 어? 문재 오빠. 내가 이렇게 머리 풀고 웨이브하니까 어때? 망나니 같아. 그 망나니가 뭔지는 알지? 그래, 그거 팔자로 쥐고 흔드는 거. 그래. 팍! 언니. 뭐?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역 하더라? 아니, 내가? 내가 언제? 잠깐만. 언니랑 오빠랑 학교에 같이 온 거야? 아니요, 지나가다가 그냥 얘기 좀 하고 그랬어. 딱 걸렸어. 그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둘이 있다가 날 보고 당황한 거 보니까 두 사람. 뭐야? 어휴, 왜래? 내 욕했어. 어? 내 말 맞지? 맞지, 맞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세 명이 딱 한 명 없어지면 그 사람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둘 중 하나야. 아니, 귀 간지러. 누가 내 욕하는 거예요? 옷이 나가라, 입어. 귀 안 파서 그래, 또. 아, 야, 우리 이제 가자. 어, 알았어, 가. 아,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 보고 가니까 좋다. 옛날 생각도 나고. 아니, 11시. 아, 그때는 꿈도 많고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뭐가 되고 싶었더라?
기억도 안 난다, 야. 야, 너 꿈이 뭐였냐? 나 의사. 참, 맞아. 너 공부도 못하는데 의사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유 완전 뜬금없어. 아니, 네가 왜 의사가 되고 싶다는지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야, 춥다, 빨리 가자. 네가 간호사 된다 그랬으니까.